동생이가 4명이나 있으니까 뭔가 오면서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네. 형, 내가 형으로서 약간 너희가 힘낼 수 있는 뭔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많은데 그게 성격 알렸냐? 함께한 세월이 있으니 이제 말로 행동으로 표현을 못해도 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믿는다. 같이 해줘서 고맙고 내 멋진 20대를 만들어줘서 고맙다. 앞으로도 힘내보자. 어떻게 했냐? 팬미팅은 어땠을까? 재밌었지? 네! 앞으로 응원해주고 힘내줘서 고맙다. 나도 더 힘낼 거니까 스테이도 계속 힘내보자. 어디 가지 마라. 안녕 멤버들. 환희들하고 멤버들한테 하고 싶은 말 딱 하나. 건강 어디 아프지 않고 항상 건강하고 항상 좋을 것 같다. 언제나 파이팅하고 있겠지만 그래도 말은 한번. 그리고 스테이도 지금 이걸 보고 있겠죠? 오늘 팬미팅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? 쌀쌀할 텐데 스테이로 돌아가는 길 몸은 춥더라도 마음만은 아주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. 만약 몸이 너무너무너무 춥고 막 쓸쓸하고 감기 걸릴 것 같다면 손을 이렇게 쥐어서 이렇게 저의 마법이랍니다. 어때요? 뭐 귀엽죠? 하는 거 알죠? 너무너무 고맙고 저희에게 준 사랑 다시 모두 돌려받을 때까지 어디 편하지 말고 사랑해. 팬미팅 콘서트 그리고 우리 컴백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그걸 스테이한테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나 큰 기쁨을 느껴진 것 같아요. 그걸 보는 스테이의 행복한 얼굴을 보면 더 멋지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져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.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뭐 할지 그리고 어떻게 할지 많은 고민도 하지만 우리는 우리 스테이 다시 또 만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진심으로 걱정을 안 하고 기대하고 있어요. 우리 스테이 그래도 아프지 말고 또 앞으로 많이 볼 기회가 많으니까 사랑해. 찬이야.